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남자, 역덕이냐입니다. 지난 시간엔 배펑킹구가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과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킹구는 고향에서 서당 훈정을 지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 목회활동과 계몽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을사조약 체결 반대운동에 관여한 뒤 시민회에 가입해 황의도 지부 대표자로서 민족 실력 양성동에 적극 참여했죠. 그러다가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연루되어 체포된 뒤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1917년에 가출학한 김구는 1918년 신한청년단에 가입한 뒤 국내를 탈출해 상해로 만명했습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이치정부의 경무국장 임명되어 일제 멸종을 처단하고 임적의 주요 인사들을 경환 임무를 철저히 수행했지요. 그러면서도 공산주의가 민족이 아닌 계급만 우선시하며 독재도 치닫는 지름길을 생각해 공산주의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그의 반공 성향으로 비롯된 긴립 피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립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익용이고 호는 일세입니다. 출생지는 황교북도 명천군이고요. 태어난 해는 1880년, 사망 일자는 1922년 2월 6일입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해 1910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또한 신민회와 처북합계에서 청렴활동을 벌였고 한해 병합 후에는 연안의 주로 만명해 1911년 신안촌에서 건업회에 가담했습니다. 긴립은 1912년 이상설, 이동휘와 함께 길림학교, 광성학교를 잇따라 설립해 한인교포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이동휘의 측근이 되어 공산주의에 감화되었고요. 1918년 4월에 이동휘, 한영권, 김알렉산드라와 함께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고 선전부장이 되었습니다. 또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이치정부 근무원 비서장에 선임되어 1920년까지 근무했고요. 1921년에 이동휘와 함께 고려공산당 상임파를 결성해 비서부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고 한글을 연구한 언어학자인 계봉우는 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긴립은 정치수완이 민활해 상하이 망명자 사회에서 그를 능가할 인물이 없었다. 또한 일제첩보문서는 긴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일 조선인 가운데 재주와 학식이 일류인 인물이다. 이렇듯 긴립은 학식과 재주가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은 인물이었는데요. 그럼 그가 피살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1919년 7월, 그가 이끄는 한인사회당은 박진순을 대표로 삼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코민테른에 파견했습니다. 박진순은 레닌을 만나 한국의 상황을 보고한 뒤 극동 여러 국가에 사회주의 조직과 선전선동 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하다며 일화 20만엔 또는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레닌은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러시아 화폐 400만 루블을 지원하기도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 공산주의 계열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공산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죠.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은 박진순이 400만 루블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러시아에게 자신들이 한국인의 정통적인 공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여 200만 루블을 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동희는 이 소식 듣고 격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기 되어 있던 돈의 절반을 라이벌에게 넘겨줬으니까요. 그래서 1919년 11월, 이동희는 박진순을 다시 모스크바에 파견해 이르쿠츠크파의 자금 탈취 행위를 규탄하고 한인사회당을 조선인의 유일한 공산당으로 인정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월 말, 이동희는 측근 한영관을 대한민국 이치정부 정권 대사 파견해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한영관이 소지한 신인장 내용입니다.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수상 각하에게 러시아와 한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의 시대를 맞아 상호 협력 절실한 시점에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추구하여 본인은 한영관을 정권 대사로 파견한다. 이동휘, 대한민국 이치정부 국무총리. 한영관은 1920년 6월 러시아에 도착한 뒤 대한민국 이치정부를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주도하는 정당인 한인사회당에게 200만 루블의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0만 루블을 지원하기 합의하고 1920년 10월에 60만 루블에 해당하는 금괴를 우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상하이에 한꺼번에 가져가기 힘들어서 한영관은 20만 루블을 모스크바에 남기고 40만 루블만 옴스크로 가져왔습니다. 한영관은 옴스크에서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 김니까 만나 자금 전달 경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전에 이르쿠츠크파가 이미 200만 루블을 가져가 버린 이상 이 자금만큼은 상해파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결정했습니다. 기립은 1920년 12월에 40만 루블을 가지고 와서 한인사회당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시정부 내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임시정부 내 우파계열 인사들은 이동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임시정부의 명의로 러시아에게 지원받은 차관 아닙니까? 왜 그 작업을 한인사회당만 사용하십니까? 이동기가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한인사회당을 후원하기 위해 자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임시정부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우파 인사들이 다시 따졌습니다. 당신은 임시정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한영관은 임시정부 대표이고요. 근데 왜 1개당만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겁니까? 당 임시정부가 지원받게 해야죠. 이동희가 대답했습니다. 한인사회당은 임시정부의 정당입니다. 이거 받아야 될 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동희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추궁했고 결국 이동희는 1921년 1월 국무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 후 새 국무총리가 된 신규식은 한영관이 러시아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횡령하고 임시정부의 명예를 손상시킨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한영관의 해임을 러시아에 통고했습니다. 이거 1921년 5월 20일 임시정부 외무차장 이희경이 정권 대표로서 모스크바로 파견되어 한영관의 배임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희경을 냉대했고 한영관의 신인장은 그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이동희는 임시정부를 떠난 뒤 1921년 7월 한인사회당은 해산하고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내 우익 이사들과 고려공산당 간의 갈등은 심화됩니다. 그러던 1922년 1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포고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김립은 이동희와 서로 결탁하여 마침내 국가공금을 횡령하여 개인 주머니를 살찌우고 같은 무리를 불러모아 공산이나 미명하에 숨어서 간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 죄가 극형에 처할 만하다. 1922년 2월 6일 김립은 상하이 지베이구역 바오퉁루에서 유진희, 김하구, 김철수와 함께 길을 걷다가 괴한에 습격받았습니다. 괴한 두 명은 앞을 가로막았고 다른 둘은 길을 가로막았지요. 그 후 앞을 가로막은 괴한 둘이 김을 쏴 죽였습니다. 김립이 살해된 직후 동료 김철수는 그들의 목적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이 상업저축은행을 달려가 김립이 넣어둔 예금의 인출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살자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겠지요. 김립을 암살한 이들은 김구가 시켜 산 것이었고 김구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백번 일지에서 김립을 암살시킨 까닭을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한영관이 시베리아에 도착한 시기에 맞추어 이동희는 비서장인 김립을 밀파해 한영관을 종용하여 금괴를 임시정부에 바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렸다. 김립은 이 금괴로 북간도 자기 식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른바 공산주의자라는 한인, 중국인, 인도인에게 얼마씩 지급했다. 그리고서 자기는 상해의 비밀리에 잠복하여 광동 여자를 서부 삼아 향락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공군 횡령범 김립은 오면지, 노종균 등 청년들에게 총살당하니 사람들이 통쾌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훗날 소련이 붕괴된 뒤 공개된 소련 기밀 문서에 따르면 상하이파 공산당이 자금을 수령할 대상대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그들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악평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동희가 김립을 시켜 임시정부에 가야 할 돈을 빼돌렸다는 김구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립이 사정을 이용해 향락을 노렸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품었던 안창호조차
국제공산당 자금을 임시정부가 써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며 임시정부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긴디 피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임시정부 내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입장차가 큰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은 조선인에게 진정 필요한 건 계급 혁명이며 공산주의만이 가장 적합한 대안에 삭혔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조율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했지요. 반면 긴구 등 우익 세력은 민족의 해방이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임시정부가 한민족의 대표정부라고 생각했고, 공산주의자 역시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듯 추구하는 목표와 임시정부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컸으니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동휘 등 상해파 공산당은 이루쿠츠크파 공산당이 자신들이 받아내 했던 돈을 도중에 가져가 버린 것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러시아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의를 사용한 걸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고, 이동희가 파견한 한양권은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낸 돈을 공산당 운영비에만 사용하자 임시정부는 러시아가 본래 자신들에게 자금 지원해줬는데 그들이 중도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을 품었습니다. 여기에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이동희와 긴디비 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향락을 일삼는다는 소문을 퍼뜨리자 이러한 의혹은 이내 불신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 임시정부 내 좌익과 우익 인사들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양자는 서로 간의 소통이 부재했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만 했죠. 그 안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었던 한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긴니 피살 사건 후 러시아는 자신들이 제공한 자금이 엉뚱한 것에 쓰일 것을 우려해 남은 140만 루블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내그 좌익 인사들은 모두 탈퇴했고 이후로 독립운동계 내부의 인원 대비 격화가 됩니다. 한편 임시정부는 이 사건으로 신용도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져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임시정부가 소련에게 좌지우지 않게 된 것은 이 사건 덕분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됐습니다. 소련이 자금을 지원해준 것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다 것이었죠. 실제로 소련은 각지의 공산당에게 내부의 우파 사상가들을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볼때이 사건은 임시정부가 소련의 허수아비도 전락하는 걸 막아준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 외에는 독립을 지원해주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지원을 거절 필요가 있나는 그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 자체가 러시아가 임시정부에 제공한 자금을 공산당이 독차지했다고 오해한 김구가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소련에게 좌지우지되고 싶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의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낙인 찍힌 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였기에 독립유공자도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김구가 백번 일지에서 이 사람을 횡령범으로 낙인 찍어버리기 때문에 복권이 어려워진 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김구가 갈수록 약화되는 임시정부를 지탱하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신 걸 잊지 말아주세요.